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대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자리 잡은 관광지가 예전과 달리 점점 인기를 잃고 있습니다. 관광 소비 행태의 변화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환경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비 사업이 한창인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지구입니다. 오래된 상가 시설이 철거되고 지난해부터 신축 상가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소금강 탐방객은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 작년을 비해 봐도 거의 50% 이상은 줄었다고 봐야죠. 게다가 탐방객 감소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최고 30% 가까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광 편의시설과 축제 등이 다양한 해안이나 도심 관광지에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설악동이나 오색지구 등 산간 관광지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전과 다른 만족감을 갖고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주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그런 숲길이나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이란 말이죠.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 건설이나 신규 등산로 개설 등 대규모 투자 개발을 포함한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국립공원 보호 등 환경 문제와 관련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관광 행태 변화에 맞춰 지역 주민과 자연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묘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